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청년층 포섭에 공을 들인 결과가 속속 나오는 모양새인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과의 청년층 영입 경쟁에 있어서도 한 발 앞서 나가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송민령 카이스트 연구원, 최일임 서울여대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교수, AI 개발자 김윤기 씨, 김윤희 뉴로 어소시에이츠 대표 등 여성 청년 과학 인재 4인 영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중 MZ세대 전문가로 꼽히는 김윤희 대표의 경우 바로 전날까지 윤 후보 캠프 합류도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져 윤 후보 측 대응이 늦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격분한 윤 후보 측에선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은 김 대표를 겨냥 국민의힘 의원을 찾아가 윤 후보 선대위에 추천해달라고 얘기해놓고 다음날 곧바로 민주당으로 가는 것이 과연 정치 신인으로서 마땅히 가질 태도인지 묻고 싶다. 민주당이 진행하는 보여주기식 인재 영입은 비전과 철학 없이 단순히 정치적 직책만 노리는 젊은 자리사냥꾼들을 모으는 결과로 끝날 것이라고 비난을 퍼부었지만 이 후보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병준, 김한길까지 영입한 국민의힘에서 유독 김 대표를 비판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직접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분들이라고 해서 생각까지 같다고 단정짓지 않겠다. 김 대표님이 민주당에서 마음껏 소신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영입 인재를 적극 감싸는 모습을 보였는데 백혜련 민주당 선대위 국가인재위원회 총괄단장도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대표 영입을 길 가는 사람 잡아다 인재라고 내놓은 것 같다 혹평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맞서 국민의힘에서 젊은 인재들을 그렇게 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아닌가 싶다. 어제 이 후보가 직접 영입된 분들께 명함 주면서 언제든 청년 문제와 관련해 연락해달라고 했다고 응수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후보는 젊은 전문가 그룹이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한백 총괄단장의 발언처럼 청년 스스로 직접 책임지는 청년 전담부처 신설 의사도 내비치고 이보다 앞서 지난달 24일엔 광주 선대위 공동위원장 9명 중 1명에 광주여고 3학년인 남진이 양을 임명한 데 이어 30대인 선한이 전주시의원을 청년선대위 공동위원장으로 발탁하는 등 2030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이 빛을 발했는지 급기야 윤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 등 20대 대학생 단체인 팀 공정의 목소리까지 지난 1일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안은진 팀 공정의 목소리 대표는 한때 윤 후보의 손을 맞잡고 악수 나눌 수 있음에 기뻐했고 함께 사진을 남길 수 있음에 자랑스러워했으나 오늘날 국민의힘과 윤 후보 그리고 윤석열 선대위는 변화를 갈망해 모여든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사익을 추구하고 각자 가져갈 전리품을 챙기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